여자 김고은 씨의 취향 저격 토크.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김고은과 연관된 나라 중국? 네. 이번 영화도 공교롭게 차이나타운이지만 실제로 중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다면서요? 어릴 때? 네. 어렸을 때 이제 4살 때 정도에 가서 중학교 1학년까지. 와, 그러면 네. 중국어 너무너무 잘하시겠네요. 오. 네. 아, 그래서 프로필상에 특기가 중국어. 중학교 때 중국어 경시에 나가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누르고 상을 받았다고요. 놀라겠네. 4살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했으면. 아니요. 자, 그 본인 소개 같은 거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중국말로 좀 해주세요. 경시대회 때 뭐 했어요? 그때 뭐 이렇게 했던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제가 네. 중국에서 온 지 한 몇 달 안 되고 한 거라서 날렀겠네. 네, 그때 왜냐면 저는 중국어가 더 편했었어요. 네. 한국어를 오히려 네. 못하고. 약간 그런 사람은 사실 경시대회 나가면 안 되는데. 그쵸. 거의 중국 사람인데 안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을 안 간지도 이제 10년이 그치 넘어가고. 언어라는 게 안 쓰면 네.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뭐 중국 음식 시킬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은 사실 좀 자신이 어느 정도 있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단어나 문장 어휘력 같은 게 좀 어리다고 해야 되나요? 어른들의 말이 아닌 게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아 지금 시장한데 아, 뭐 짬뽕이나 드실까요? 이러지 않고 아 배고파 짬뽕 빨리빨리 뭐 이런 식 그쵸, 그쵸. 그런 식으로도 조금 그 느낌 보고 싶어요. 뭐 어떤 얘기든지 뭐 본인 소개도 좋고 아니면 뭐 네. 오늘 비가 오는데 뭐 너무나 뭐 얼큰한 게 먹고 싶다든지 뭐 하여튼 뭐 폼 나는 걸로 해주세요. 뭐 중국 시안수를 읊어주시든지. 아, 날라이, 콰콰이. 다제하오. 오. 그래서 지금 뭐 다제하오 하나 했는데 뒤에서 우와. 왜 중국 막 이렇게 막 무술 영화에서 나오는 거에서 주인공이 하는 대사 같은 거 좀 해주세요. 띵시샤하하.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럼 본인 소개해주세요. 见到你们非常高兴，来到这里。 오, 느낌 있네. 말이 막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이제 막 생각을 그럼, 하고 그래, 말을 해야 되는 거. 차이나타운 많이 사랑해주세요. 관심 가져주세요.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을 뭐라 그러지? 그냥 차이나타운은 차이나타운으로 해주세요. 오케이, 쉐쉐. 생각이 안 나.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중국에서 살았는데. 그치. 근데 사실 또 네. 이렇게 저처럼 아예 몰라서 이렇게 재밌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쵸? 네. 네. 그래도 좋아하는 음식은 모두 중국 음식이네요. 매운 짬뽕, 양꼬치, 중국 샤브샤브. 그쵸? 네. 예. 뭐. 훠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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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훠궈 좋은데. 네. 훠궈는 너무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중국 음식 중에서 제가 한국 와서 계속 막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았던 그게 훠궈랑 그다음에 화메이라고 이렇게 말린 매실이 있어요. 예, 예, 예. 간식처럼 맨날 먹었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장 먹고 싶었고 그 훠궈는 제가 직접 차이나타운을 막 쑤시고 다녀서 예. 네, 어떤 집을 찾아서 거기를 단골로 몇 년 다녔는데 인천 네. 차이나타운? 예. 얼마 전에 없어졌더라고요. 어허. 갔더니 근데 이제는 그래도 좀 비슷하게 하는 데가 좀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래도 부족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 맛이 아니에요. 나도 그 주소 좀 알려줄 때는 거기가 없어졌대네요. 너무 중국식으로 하니까 장사 안 됐나 봐요. 아, 진짜 없어지니까 정말 충격이 되더라고요. 자, 아, 그래서 이번에 영화 차이나타운이 500만 돌파하면 짜장면 500그릇 쏘겠다고 공약하신 거예요?
예. 이거 진짜 할 수 있겠다. 예. 제가 또 짜장면도 되게 좋아해서. 아, 뭐, 김고은 씨만이 짜장면 먹는 특별한 방법 같은 건 없어요? 어떻게 먹으면 뭐 다들 좋아요? 다들 그렇게 아시지 않나?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배달이 오면. 예. 저는 이렇게 뭐 젓가락으로 비비지 않고. 그냥 흔들어요? 그냥 랩이 씌어진 상태에서 일단 막 다 흔들어놔요. 그런 다음에 이제 뜯어서 먹는 거죠. 그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더 잘 비벼져요? 고루고루? 그쵸. 그리고, 뭔가 좀 더 안 퍼진 상태인 것 같은, 뭐 심리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런 섬세함 너무 좋네요. 랩을 벗기지 않고 흔드는 게. 네. 네. 자, 두 번째 취향 저격 토크입니다. 김고은이 별그램에서 팔로우한 연예인은 하루, 그러니까 타블로, 예, 하루, 유연석, 정여원입니다. 예. 타블로 별그램을 팔로우 했어요. 네. 하루를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 너무 예뻐요? 하루를 좋아하세요? 아니면 타블로 팬이에요? 원래는 제가 에픽하이 팬인데, 예. 타블로의 팬이어서 이제 보게 됐죠. 그 예. 프로그램을. 그랬는데, 하루, 아니, 저희 부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예뻐졌을 때. 하루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네, 굉장히 닮았다고.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더 정이 가고. 더 정이 가고.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사진이 딱 뜨면 그냥 바로 좋아요. 바로. 댓글도 달고. 댓글은 안 해도 달고. 좋아요는 누르고. 네. 정여원 씨랑 유연석 씨는 어떤 인연으로 팔로우를 한 거예요? 정려원 제 선배는 샵이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유일하게 좋아하는 연예인이 정려원 선배님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뭔가 삼순이들 보면서 네, 너무 예쁘고 막 패션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말 만나게 됐고 또 제 마음도 전했고 좀 친해지고 이렇게 돼서 마음을 전했어요? 아, 예. 마음 전 바로 전하니 예. 예, 그랬고 유연석 선배는 여러 시사회장에서 만나게 됐고 그러다가 또 부산에 제가 성남 변호사라는 영화를 촬영하러 갔는데 그때 부산에 여러 촬영팀이 또 와 있었어요. 예. 거기 이제 유연석 선배도 계셨고 그래가지고 또 성균 선배님이랑도 아시더라고요. 같이 또 식사도 한번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냥 알게 됐고. 그렇군요. 6384님이 고은씨 퍼거 구로공단에 제대로 하는 곳이 있대요. 검색해서 꼭 가보세요. 여태껏 지금 스튜디오 들어오신 이후로 표정이 제일 밝아졌습니다. 이러면서 그래 이런 거 왜 진짜 왜 가고 싶죠? 진짜 제대로 된 그 맛이라면. 네. 공하나 이팔님이 중국 음식 제일 비슷하게 하는 곳은 수원 안산입니다. 꼭 오세요. 뭐 여기저기 뭐 버거 잘한다 뭐 한다 막 예. 진짜 제대로 된 곳 아마 찾아가실 거예요.